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오늘은 노 대표의 3분 코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그리고 일반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이 등기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가시죠. 우선 이 등기부, 제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올바른 말인데 그냥 등기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기부를 일반인들도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 사람의 집문서를 막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그 해당 부동산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등기부는 공신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해도 그걸 법적으로 보장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땅히 볼 게 없으면 등기부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이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등기부를 어디서 열람하느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고 또는 뭐 비회원으로도 충분히 열람은 가능합니다. 이 상단에 등기 열람 발급으로 들어가셔서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돼요. 뭐 거기 열람하기로 들어가 보시면 간편 검색도 있고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으로 다 열람이 가능하고요. 토지나 건물, 집합건물 모두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1,000원이고요. 열람비용은 700원이니까요. 뭐 열람으로 해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2006년 이후부터는 매매 목록을 들어가시면 실거래 금액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동산의 해당 지번을 입력하셔서 열람을 해보시면 등기부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마 공인중개사분들도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집합건물일 텐데요. 특히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집합건물은 다른 단독건물에 비해서 해당 동호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뭐 지하 1층이라든지 뭐 지하 뭐 102호라든지 이랬을 때 B102호로 돼 있잖아요. 아마 이거 집합건물 들어가셔서 B102호로 입력하시면 10중 8구 아마 등기부가 열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등기부를 열람 못해서 고생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집합건물일 때는 시도 입력하시고 해당 동을 입력하신 다음에 해당 지번 입력한 후에 동이 만약에 한 동밖에 없으면 그냥 01동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01동만 입력해도 모든 구분상가의 열람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동이 두 동짜리다 그러면 01동 아니면 02동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모든 열람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호수를 아신다 그러면 B101호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영어 B101호로 입력하시면 절대 열람이 되지 않고요. 한글로 B라고 입력하셔야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우리나라 말을 쓰기 위해서 전부 등기부에 B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합건물 처음 열람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비. 그래서 제비,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고요. 제비, 한글 B로 적혀 있기 때문에 영어 원래 B입니다. 제비 101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집합건물도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등기부 여러분들 누구나 열람 가능하신 거니까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 해당 건물이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노대표TV 3번 코너는 등기부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대표TV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